1994년에 조성된 서울시 유일의 전통 문화예술 공연장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보수가 필요했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혹시 천장 한번 올려다 보시겠어요? 네, 천장을 보면 굉장히 또 화려하고 알록달록 예뻐졌는데요. 천장에 오방색으로 저희가 향수 흐름체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공연할 때는 이곳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려서 공연자들도 좀 불편함이 있었고 앞에 관객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게 소리를 들으셨었는데요. 이번 울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훨씬 더 소리를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천장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좌우로 보시면 커다란 LED 조명 전광판이 설치가 됐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제 얼굴에 가까이서 보실 수도 있고 앞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공연자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광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한옥 기와가 보이실 텐데요. 본관과 별채 한옥 기와도 새롭게 교체를 했고요. 비상시에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또 소방차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도 크게 주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 있는 바닥도 좀 바꿔봤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 공연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보시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고 또 화사해 보이실 수 있도록 현토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 보시는 동안에 엉덩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쿠션 시트도 설치를 했는데요. 모두 새롭게 이번에 교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송파 팬츄 페스티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외에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우리 어린 아이들과 가족분들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민속놀이도 야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12시부터 오늘과 내일 다양한 체험들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 저희는 3시부터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늘 풍물놀이와 은율 탈춤, 고성 오감대, 북청 사자노름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일도 오후 3시 이곳에서 탈춤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길놀이를 시작으로 가산 오감대, 군산 탈춤, 강릉 관로 감염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의 자랑스러운 송파 3대놀이 공연까지 즐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관람하시고 그리고 내일 또 우리 가족분들 모시고 또 함께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공연 중에는 음식물 섭취는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휴대전화로 또 많이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해주고 계시는데 전화는 다시 한번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 3시부터 공교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